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즐거운 과학 장풍입니다. 정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많은 풍마이들. 자, 지금부터 라이브입니다. 실시간 장풍과 예능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해 주신 우리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휴식을 좀 드리고자. 그리고 이 과학은 정말 우리 실생활에 옆에 있는 것이다. 아주 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몸소 알려드리기 위해서 장풍이가 장풍과학 예능쇼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되지요. 새학기가 시작이 될 때 설레임도 있고 약간 불안함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부담감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마음들을 전부 다 장풍이가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지금부터 장풍과 예능쇼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옆에는 항상 장풍이가 있다는 것 꼭 생각해 주시고요. 느끼하지? 조금? 자, 지금부터 우리 한번 출연진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풍과 탐구 연구소에 우리 정식이와 주연이, 자, 소개, 각자 소개 한번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풍과학탐구연구소에서 교재 제작 및 연구를 맡고 있는 풍팸 박정식입니다. 얘는 아직 군대장 같다는데 약간 군인 스타일 같아요. 네, 네. 미리 준비하는 거죠. 뭐. 그렇죠. 미리, 아주. 그렇게 갖추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너무 어색했죠. 자, 다음 네. 주연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맹주연입니다. 저는 우리 풍마니들이 질문을 게시판에 달아주잖아요. 그 게시판에 나오는 질문을 해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식이는 성이 한시였으면 큰일 날뻔했죠. 한주. 그리고 진짜 그리고 그렇게 점심시간에 정식을 먹어요. 백반. 돈가스 정식. 잘생겼대요. 정식이가 잘생겼대요. 예쁘다고. 왜 예쁘다고는 안 읽어주시는 거죠? 예쁘시고 잘생겼대요. 네. 주연 누나 안녕하세요. 이현영. 주연이. 주연 누나는 항상 자기 인생의 어떤 주연이 되고 싶은 네, 그렇죠. 그런 누나. 주연 누나. 자, 인사해 주세요. 좀 게스판에서 많이 봤다고. 누구 최치훈. 네, 치훈 씨, 네, 최치훈 풍만이 우리. 이현영 누나. 네. 대박. 야. 대박. 장풍이가 있는데 찾아고 주연이 한정식. 야. 저를 보러 온 거잖아요. 자, 우선 이제 풍마이들을 위한 100% 우리 과학 장풍과학 예능쇼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코너부터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아직도 우리 이제 장풍 자 지금 나가고 있죠? Who is 장풍? 자, 장풍이를 아직 모르고 있는 많은 전국에 계신 풍마이들을 위해서 장풍이를 잠깐 이제 소개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데 우선 풍만이라고 하는 것 풍만이가 뭐 약자인지 다 아시나요? 우리 네, 저는 알아요. 알죠? 얘는 거의 장풍과학 연구소에 한 5년 있었어요. 그렇죠. 신입이라서. 네. 풍만이가 뭐 약자인지 아시나요? 장풍운전이라고. 장풍운전이 뭐야? 풍만이의 약자. 호주 가서 한정식 먹어서 꿀잼 예상. 빨리 해주시죠. 빨리. 네. 꿀잼 예상한대요. 풍만이는? 많이 먹어. 풍만이. 아, 과학을 네. 씹어 먹어라. 많이. 열심히 공부하고. 네. 아, 재밌다. 네, 어색할 때는 이렇게. 아, 그랬구나. 지금 정답이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 장풍 매니아 약자죠. 네. 원래 장풍 매니아 약자인데 풍만이. 근데 풍만인데 풍만이라고 쓰는 애들도 있어요. 풍만이. 풍만이 아니죠? 풍만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네, 제가 되게 부끄러워요. 우리 식구들인데 굉장히 부끄럽네요. 자, 그러면 장풍이의 흑역사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장풍이가 옛날 때부터 한번 자 사진을 한번 쭉 보도록 하지요. 와. 선생님 맞으신가요? 왼쪽에 제가 이제 첫 돌 때 제 사진입니다. 그래도 흑백 얼굴이... 사진은 아니네요, 선생님. 그 사진 아니죠? 저 있는 집에 살았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얼굴이 둥글둥글하잖아요. 오른쪽 봐봐. 냉장고가 있어요, 집에. 냉장고가 맞나요? 자, 또 임명장. 저는 앞에 나서는 걸 좋아했답니다. 아니, 1985년도에 85년도는 우리 풍만이들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가 맞죠? 엄마나 아빠랑 만나기도 전이었겠죠. 85년도. 네. 옛날에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국민학교.
아 국민학교. 그리고 오른쪽 보면 이거 반장회라고 완장을 찾는 어 여기 집중해 봐야 돼요. 오른쪽 성적표를 자세히 보시면 학급 석차를 좀 봐줘야 돼요. 잘 안 보이는데. 숫자가 1이 맞나요? 설마. 1. 1이 맞나요? 1이죠. 그냥 1, 1. 50이요? 한 반에 우리는 와, 50몇 명이었어. 와. 학급 석차 600명 중에 10등, 전교 10등. 역시. 와. 아이 뭐 이거 이 정도 다 하잖아. 너희도 안 해봤어? 저도 해봤죠. 네.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고려대학교 이제 졸업할 때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지금 핸드폰을 팔고 있죠. 우리 민석이.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우리 MBC 문화방송에 제가 그 아나운서 준비할 때 그 수험표 제가 3차 하다가 떨어졌죠. 아나운서는 5차까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학원 처음 학원 처음 때 보면 이제 왼쪽부터 쭉 보면 저때 머리 브릿지 막 염색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물의 밀도 저 사진 어머, 보면 표정이 머리가 장발이죠. 네. 저건 진짜 최고 유행이었어요. 저게 지금이 근데 더 젊어 보이시는 거 같더라고. 꽃미남 저봐 와 진짜 꽃미남이요? 내가 저번 26살 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와 정말 오래 전에 지금 풍발들 날 때죠. 지금 최근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이제 최근이죠? 아, 예, 비교적 네. 최근이죠. 뭐, 홈쇼핑에도 출연하고 뭐 우리 풍마이들 위해서 뭐 엄마 분장도 하고 뭐 산타클로스 뭐 분장도 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풍마이들에게 많은 선물도 주고 그랬었죠. 지금이 훨씬 낫다고. 아 그래요? 네. 지금 훨씬 낫죠. 그럼 이제 풍마이들 위해서 왼쪽은 뉴턴 분장을 한 거고 오른쪽은 이제 아인슈타인 분장을 해서 옛날에 이제 과학자들에 대한 좀 얘기를 했을 때 뭐 네. 이런. 제가 옛날에 그 2013년도에 그 중간고사 대박송이라고 우리 풍마이들이 노래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직접? 직접 그 노래를 불러줬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 저 때도 어렸네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각종 언론사에서 막 인터뷰할 때. 언론사? 와. 다른데? 오른쪽은 뭐 KBS 뭐 네, 그거 라디오. 연예인 아니신가요? 네, 그렇죠. 우리 김영철 씨랑 같이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좀 했거든요. 아, 제가 댓글 남겼어요. 보셨나요? 장풍쌤 잘생겼다 이렇게 남겼는데 그대였구나. 네. 고맙습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저께 종방한 트리겐트루라고 KBS에서 제가 고정했던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과학이 쉽다라는 걸 이제 네.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채팅을 좀 보면 라디오도 하셨어요. 윤서 라디오도 했었죠. 노래 불러주시죠. 직업이 최소 10개라고 수학 충만이가 직업은 많죠. 김영철 맞아요. 힘을 내요 슈퍼파워 영철 형님 맞아요. 아프리카 점점 우리 윤서는 저는 왜 하나도 못 봤죠 그런데 집에 TV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예.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아 그렇죠. 그쵸? 우리 옛날에 장풍과 콘서트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트와이스 나오고 아 그럼요. 뭐 트리겐트로 뭐 걸그룹 많이 나왔었어요. 뭐 어저께는 한이랑 같이 뭐 했었고. 아, 걸그룹 뭐 인피니트 성규랑 같이 이제 뭐 의형제 맺고 그랬어요. 성규. 뭐 좀 잘 생겼어요. 아 사나를 향한 선생님의 시선을 봤다고 하네요. 네. 사나는 엄청 잤었죠 그때. 지금 사나 윤희 사나 아주 사나웠어요 정신이. 네. 극한 직업. 극한 직업이죠. 웃음 사망꾼. 이건 뭐야? 네, 이제 질문을 많이 남겨줬는데 자, 근데, 예, 네. 저에 대한 좀 질문 혹시 또 뭐 저에 대한 질문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네,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많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풍만이들이 중학교 때 친구 정말 좀 못 믿나 봐요. 아, 친구가 많았어요. 왜냐면 내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걸 너무 잘했어. 이거를 그냥 이거 하니까 막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해. 그냥 내 주변에 막 내가 암기법 말도 안 되는 암기법 해줬지. 아, 막. 암기법을 그때부터. 그때부터 달렸죠. 푸마 막 이런 물리 법칙은 그때부터 다 털었던 거예요. 잘난 척 그만하시라고. 네, 이제 다음 질문 네. 해주실까요? 선생님 그러면 풍만이도 네.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 첫사랑. 꼭 이런 거 질문할 때 있어요. 꼭 교생실 같은 데 가면 첫사랑 뭐 이런 거 물어. 단골 질문이죠. 단골 질문이죠. 첫사랑 뭐 알아서 뭐 하는데? 저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싶습니다. 아, 그래도 조금만 추억을 살려서. 대학교 2학년 때. 비교적 느리네요. 대학교 2학년 때 CC였어요. CC. CC라고 우리 풍마이들 잘 모르겠대. 캠퍼스 커플이라고. 네. 네 CC였었죠. 아주 유명한 CC. 네. 했었어요.
이제 선생님 보호를 위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과학이 네. 재원이가 얼굴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풍만이들 계속 질문 남겨주세요. 얼굴 길이가 27cm입니다. 27cm요? 네. 27cm. 30cm 자로 갖다 대면 조금 남아요. 네. 아. 또. 네. 선생님 과학이 정말 좋으신가요? 네. 과학은 네. 과학 너무 재밌어요. 과학을 재밌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을 좀 어렵게 하는 좀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을 정말 어렵게. 왜냐면 과학을 그냥 학문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과목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이 어려울 수 있죠. 우리 정식이랑 우리 주현이는 어떻게 과학이 좀 어렵습니까? 과학 진짜 어렵죠. 전 시험 때 맨날 50점만 맞았어요. 그렇지, 지금 우리 정식이 아주 좋은 포인트였는데 네. 과학이 어렵죠. 시험 때 항상 그 과학을 시험 보는 과목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또 주현이도. 저는 시험은 잘 봤는데 이제 제가 화학과잖아요. 대학교에 진학하니까 실험 같은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화학 같은 경우는 0.001 뭐 그런 네. 이런 거에 쪼잔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막 실험이 제가 쪼잔한 사람이 아니라서 잘 안 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화학이랑 네. 어울려요. 완전 되게 쪼잔하거든요. 아 그래서 아 그렇구나. 수염 보면 완전히 진짜 쪼잔해 보이죠. 자 또 이름이 왜 장풍이에요? 네 우리 재석풍만이가 물어본 질문인데요. 제가 네. 장풍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장풍이라는 이름을 달고 우리가 이 강의를 한 지 한 17년 네.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장풍이라는 이름은 성이 장씨라서 근데 할 데가 없었어. 장독대 이상하잖아. 장독, 장판, 독대, 장기판 독대쌤, 맞죠? 그러니까 쌤, 네. 그러다가 좀 더 파워풀한 뭔가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닉네임을 갖는 것이 유행했었어요. 막 물리도 뭐 이렇게 막 옛날에 뭐 저희 처음 시작했을 때 뭐 카오스 물리 막 피오나 뭐 사회 막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성이 장씨라서 장풍 막혔죠. 근데 되게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기억에도 남고. 네, 아 좋아요. 장풍 지금 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학을 우리가 자 이제 과학을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아무래도 이제 과학 학습 너무 급하게 넘어가시는 그렇죠. 것 같은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했듯이 너무 과목으로만 그냥 우리가 시험 보는 과목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을 어렵게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풍이가 우리 주변 실생활에서 직접 우리 풍만이들도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몇 가지 실험을 한번 준비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선 광고부터 보시죠. 과학은 생활이다. 관성이다. 운동량과 충격량이다. 최고의 과학은 생활이다. 다시 과학 장.